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라이프스타일 SN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이면 푸르른 산에 가고 싶어집니다. 여름에 초록초록한 산을 보면 눈도 편안해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인데요.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찔한 스릴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더위를 바로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푸르른 강원도에 위치한 스릴 넘치는 체험형 여행지 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용평리조트 마운틴코스터입니다. 마운틴코스터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산에서 타는 롤러코스터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타는 롤러코스터라니 정말 이색적이지 않나요? 총 길이 1300m에 최고 시속 40km로 급경사와 커브를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이는 아찔한 익스트림 액티비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요. 마운틴코스터 탑승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속도가 정말 빨라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너무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롤러코스터 광팬이라 놀이공원에 가면 가장 먼저 롤러코스터 타러 달려가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마운틴코스터 타러 달려가고 싶은데요. 용평리조트 마운틴코스터, 올여름 더위를 잊을 만한 아찔하고 스릴 넘치는 체험형 여행지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강원도 평창의 백룡동굴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동굴 가면 정말 시원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름마다 동굴을 꼭 찾아다닙니다.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은 석회암동굴로 국내 유일의 체험형 동굴인데요.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이틀 전에 예약하고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백룡동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징어 게임 복장 같은 빨간색 탐험복을 입는다는 겁니다. 백룡동굴은 개발을 최소화해서 탐방로가 좁고 동굴 내부에 물이 차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낮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머리가 천장에 부딪힐 수 있어서 헬멧도 필수인데요. 거의 관람이 아니라 탐험에 가까워 보이죠? 탐험복 입고 인생샷 남기기도 딱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와 병방치 지바이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병방치 스카이워크는요, TV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특이한 지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형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카이워크에 들어서면 신발 위에 덧신을 신는데요. 병방치 스카이워크의 바닥이 바로 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발 583m의 U자로 돌출된 병방치 스카이워크.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투명 유리로 된 바닥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무서운데요. 하지만 여름 더위를 이기는 최강의 스릴 만족 체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리 바닥을 살금살금 걸어서 전망대 끝에 다다르면요, 신비로운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밤섬이 한반도 지형처럼 되어 있고요, 바깥으로는 동강이 마치 바다처럼 흐르고 있어서 한반도의 지도와 정말 똑같은데요. 그저 바라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힐링되는 경치입니다. 또 전망대 바로 옆에 병방치 지바이어도 있습니다. 병방치 지바이어는요, 길이 1.2km에 시속 60km에서 120km로 아시아 최고 속도라고 하는데요. 속도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정선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노동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싹 풀릴 것 같습니다. 지바이어를 타면 스카이워크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동시에 즐기면 더더욱 합리적이겠죠. 이번 8월 병방치 스카이워크와 지바이어로 시원한 경치와 스릴 체험 즐기면서 올여름 무더위를 물리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원도에 위치한 체험형 여행지 세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곳이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백룡동굴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탐험복을 입고 동굴 체험을 하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귀여운 인생샷도 많이 찍어서 SNS에 꼭 올리려고 합니다. 네, 8월 SN라이프의 추천 여행지로 시원하게 스릴 넘치는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SN라이프 아나운서 김미루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